에어부산 매각 기대감 가지고 어디까지 상승을 할수 있을까요? 네, 일단 잠깐 저희는 항상 채팅이 먼저입니다. 네,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질문을 했으면 질문한 거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 어떨까요? 안 됩니다. 채팅이 먼저입니다. 고객 우선주의를 고객 감동의 우선주의 디지털 조선 TV 아닙니까? 네, 그런 상황에서 일단 다운시스 홈페이지 가서 보셨다고 하시는데 그 관련돼서 내용들은 조금 더 보강시키는 쪽은 일단 기회가 되면은 종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그 관련돼서 지금 또 금호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경영하던 회사를 아들이 물렸다.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대답이 없으신데요.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봤었을 때 회장이 이제 또 퇴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전문 경영인 쪽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금호그룹 자체 쪽에서는 약간 좀 분위기가 아들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나오는 상황 쪽에서 지금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파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라고 저는 묻고 싶은 상황들이고요.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어떤 이제 추가적으로 관련돼서 에어부산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어떤 뭐 담보를 제공하고 이게 매각 가능성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.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일단 기대감은 실질적인 어떤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주가가 먼저 선반영된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주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에어부산 같은 경우 올해 작년까지 또 LCC 쪽에 항공 쪽이나 여행 쪽은 고생을 많이 했었죠. 그래서 영업이익 한 200억대로 좀 주저앉았는데 올해는 다시 한뭐 360억대, 순이익 350억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실적은 작년보다는 좋아질 겁니다.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주가, 특히 에어부산은 부산하고 제주도죠. 네, 그두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어떤 LCC와 관련된 쪽에 대한 어떤 강한 탄력을 기대한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기대감이 어떤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어떤 동력들은 좀 떨어진다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